몇 마디밖에 안 부르는데. 지가 다 알아서 얘기하네. 만번을 부르라고 하셔가지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네. 심지어 가사도 잘 부르네. 아, 그래서, 아니, 그래서 더 인간적이야. 최고였어. 서경석 씨도 보통 요 정도 에피소드는 본 토크에서 얘기하는데 오프닝에서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조급해 하시네요. 아니, 아니, 받쳐줘야 돼. 받쳐줘야 돼. 준비하기 다르세요. 그럼요, 이제 보여주셔야죠. 아, 그래요? 네. 뭡니까? 네, 저 활기차게 한번 제가 문을 열어보고 싶어서. 네. 아, 그래요? 이 뭡니까? 이게 또 사비니까? 시원하게 한번 타주세요. 아, 네, 한번. 장혁 씨가 예전에 맞아. 손님으로 나와서 50회 네. 했었잖아요. 네. 전화! 그래서 오늘 장혁이 그동안 세웠던 최고 기록 50을 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근데 이야, 지금 비가 그, 와가지고 예. 땅이 고르지 않는데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태프들이 저 장혁 팬인가 봐. 이런 대로 지금 이것도 제가 이겨내 볼게요. 아, 그게 왜냐면요. 이게 네. 이 삽질이라는 게 네. 들어가서 바로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삽이 저 흙이 물을 묻어가지고 툭툭 안 튀어나올 텐데.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 네. 걱정이 돼서 그래요. 네, 저는 그냥 앞쪽 권에서도 합니다. 그냥 앞쪽 권에서도 합니다. 이거 네. 너무 무리수 아닌가 모르겠어요. 오프닝부터 그때 이거 두 번째 타보는 거죠. 아, 여기가 좀 좁다. 이게. 아,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넷, 다섯! 아니 근데 아, 여기가 아니, 이만큼 빠졌어요. 네, 이렇게까지 들어가니까 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아무래도 인생의 선배 아닙니까? 네. 아, 들어갔다 안 나올 거라고.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조급했습니다. 그래요? 야, 이거 안 돼. 정말 당황스럽네요. 이게 지금 이거 하나 바라고 나왔는데 네. 여기서 꺾이네 그냥. 아, 네. 한 번만 더 해보고 아니면 제가 네. 저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네, 찍어서 보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게 꽂혔어. 이게 꽂혔어.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이에요. 장혁도 안 돼요. 장혁도 안 돼. 이게 여기 이만큼 꽂혔어요. 제가 기념으로 아, 이걸 뽑지 않겠습니다. 네. 야. 여기다가 아, 이 처절한 흔적 보세요. 저.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네. 여기까지 기어 내려왔어요. 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형님 저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야, 괜찮아요. 웃긴다고. 아이고. 서경석 씨가 굉장히 웃깁니다. 네. 오프닝부터 이렇게 땀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생활 속에서 삽질하면 웃기잖아요. 죄송한데 어디 좀 앉으면 안 돼요? 네. 확실하게 싸워라. 이거 보세요. 네. 이 파이팅으로는 오늘 한 10시간 녹화해. 저희가 힘들어요. 나가. 야, 내가 고개 안 짚게. 여기서 사과하면 대박 치는 거예요. 이런 싸가 좀 셀렉티스팀. 육군사관학교 수석으로. 웬만하면 이 얘기 잘 안 하는데. 엄마 개쏜다. 놀 거 다 놀고 네, 서울대가 졌다. 이런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없다. 코미디언 되고 나서도 1년간은 과외했어. 그 여학생들 데리고 가서 막 야 먹고 싶은 거 사. 집안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졌어. 엄마 얼굴 지나가고 아빠는 지금쯤 어디 계실까. 힐링 캠프 좋던 근데 저기 네. 제 프로그램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요. 힐링 캠프를. 저 정말 좋아요. 진짜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 아, 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네네. 법륜스님 나오셨어요. 아, 법륜스님. 아, YG 양한석 양한석. 아, 정말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아, 몰입해서 그래요? 보고 오. 심지어 정말 그 감흥을 뭔가 글로 남기고 싶다 싶어서 네네네. SNS로 제가 응원의 글도 그때 보내드리고. 근데 아니 그 CP를 만나가지고 물밑 작업까지 했다면서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거? 그래도 저희 그 최 부장님하고는 우연히 네. 제가 행사 진행을 하는데 네. 강사로 나오셨어요. 강연의 강사.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그때는 이때다 싶어서
힐링 캠프 저 정말 좋아합니다. 나중에 저 진행자 혹시 TO가 나거든요. 꼭 좀 연락 달라고. 저한테 딱 맞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조만간 연락을.